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성아 TV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실업률이 치솟고 이 힘든 시기를 견디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힘내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발병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북한의 여러 정보원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방에는 아직 동요는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파라티부스, 장티부스, 콜레라, 옴 이런 치사율이 높은 그런 질병도 그러려니 지나치고 또 걸리면 운이 없어서 그렇거니 하고 생각하는지라 이번 전염병이라고 더 공포에 빠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전염병들이 돌았는데 구제역, 뭐 조류독감, 돼지열병처럼 가축에게 도는 전염병도 많았습니다. 북에도 그런 가축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건 뭐 더 무서워하지 않죠. 저도 북에 있을 때 구제역으로 돼지가 죽으면 다 삶아먹었습니다. 2005년 2월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조류독감이 돌아서 평양 닭공장 닭 21만 마리를 도축했는데 도축에 동원된 군인들이 파묻은 닭을 밤마다 가서 다시 파먹으면서 만세 부르기도 했습니다. 고기 실컷 먹게 됐다고 말입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구제역 걸린 돼지 땅에 다 파묻는 것 보고 역시 잘 사는 나라는 다르구나 싶었죠. 북한 같으면 이게 웬 행제냐 했겠죠. 좀 더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2001년에 김정은의 지시로 햄버거, 북한 말로는 고기 겹빵이라고 하는데 고기 겹빵 공장이 평양에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웬 고기 겹빵 공장이냐 하고 의아했는데 기차로 갑자기 소고기들이 막 실려오는 겁니다. 북한 살면서 소고기 못 먹은 사람은 절반 이상이 될 겁니다. 북한에 유구는 없고 대개 소는 농사 짓는데 중요한 농기구처럼 간주되기 때문에 잡아먹으면 농사를 방해하는 반당 반행명 분자로 몰려서 처형됩니다. 저도 소를 많이 길러봤는데 가끔 늙어 죽거나 사고로 죽습니다. 그러면 겁이 나서 위에 보고하면 당일로 상급당에서 차가 내려와서 소고기 다 싣고 갑니다. 간부들만 먹는 것이죠. 이런 북한에서 갑자기 소고기가 들어오고 햄버거가 생산되니까 눈이 둥그레졌죠. 평양 사람들이 소고기 먹어본 것이 아마 1989년쯤 될 겁니다. 그때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 있었는데 평양시 가정들마다 통조림 두 개씩 나눠줬습니다. 그것도 길 옆에 있는 집들만 주었는데 외국인들이 언제 불시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통조림은 축전이 끝날 때까지 먹지 말고 잘 보관해두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외국인이 탁 들어오면 먹으라고 통조림을 내놓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잘 산다고 설명하라는 것인데 워낙 잘 길들여진 평양 사람들은 당연하게 아무런 불평도 없이 지시를 받아들였습니다. 다행히 축전이 끝나서 통조림 뺏어가진 않았고 그 중에는 소고기 통조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찌어찌해서 고기 겹빵 공장이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수제 교육을 담당하는 김일성대, 김책공대, 김일성 고급당 학교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점심에 하나씩 주었습니다. 고기 겹빵이 크기는 작아도 장마당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됐기 때문에 기숙사생들은 이 빵을 장마당에 팔고 대신 싸고 양이 많은 음식과 바꿔 먹었습니다. 모두 장군님 덕분에 소고기 햄버거를 공짜 먹게 됐다고 좋아했습니다. 남들이 광우병 우려로 도살 처분한 소고기를 먹으면서 장군님 배려라고 감지덕지하고 아유 생각만 해봐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때 고기 겹빵 먹고 다녔던 제 대학 후배도 지금 서울에 와서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고기의 정체는 저는 한국에 와서 알았습니다. 2001년 유럽에서 광우병이 돌았습니다. 독일에서만 광우병에 걸린 소가 16마리 발견됐다고 합니다. 독일 정부는 30개월 이상 소 40만 마리를 도축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쇠고기를 20만 마리분을 가져가겠다는 의향을 밝혀서 모두 18,000톤이 북한에 들어갔고 또 스위스에서도 700만 프랑어치 쇠고기가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기차는 러시아에 가서 사정해서 빌려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결국 공짜로 소고기를 다 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소고기로 북한은 고기 겹빵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외부의 언론들에게 보도되면서 독일은 세계적인 지탄을 받았고 공짜에 맞들인 북한이 계속 쇠고기를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걸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그건 모릅니다. 진단 기술이 있어야 알겠는데
북한은 죽으면 그냥 알아 죽는가 하지 북은 뭐 이런 건 안 하죠. 또 광우병에 걸릴 확률보다는 굶어 죽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저라도 광우병 때문에 도축한 소고기라는 것을 알고도 먹었을 겁니다. 제 후배도 뭐 아직까지 멀쩡한데 뭐 술만 먹으면 가끔 증세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2008년에 서울에서 광우병 시위가 벌어지고 미국산 소고기 배척당할 때 저는 가격이 싼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소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웃기는 일은 한국에서 광우병 촛불 시위가 벌어지자 북한이 남조선 인민들의 생명을 팔아먹는 친미 매국노라면서 연일 남한 정부 비난에 열을 올리고 시위를 적극 독려했던 것이죠. 진짜 웃기는 일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광우병 소고기 먹었다는 것을 정작 모르고 있고요. 북한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염병도 심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북한에는 바이러스보다 몇백 배 더 무서운 김정은이가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때가 되면 물러가는데 얘는 언제 사라질지 기약도 없습니다. 빨리 사라져야 북한 사람들도 전염병도 좀 신경 쓰며 살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